안녕하세요. 황상훈의 카스토리텔링. 예, 오늘은 BMW 7시리즈 그 시승 및 리뷰할 건데요. 봄 프로젝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차량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G90과 S90, 그 다음에 BMW 7시리즈 이렇게 세대 중에 차량을 선택 중인데, 그 과정을 좀 제 블로그라든가 거기에 좀 남겨서 차후에 제가 좀 추억으로 좀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한번 외관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자,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BMW 7시리즈 외형 익스테이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키드니 그릴은 뭐 흔히 뭐 어떤 분들은 콩팥, 어떤 분들은 뭐 돼지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라지에타 그릴은 키드니 그릴이 맞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공기 흡입구가 열렸다 닫혔다는 가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날렵하고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7시리즈라는 게 믿기지 않게요. 휠은 스포크 방식이고, 예, 흔히 비쌀 무늬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측면부 보고 계시고요. 익스테리어는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스포츠한 BMW 특유의 그런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고요. 최신 차량이라서 그런지 역시 맨 앞 자리가 세 자리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730LD, 말 그대로 7시리즈의 3000cc면서 L은 롱바디, D는 디젤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X드라이브고요. 사륜구동. 자, 측면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 자, 이것으로 익스테리어 외관 여러분들과 함께 외관 보셨습니다. 자, 외관 보고 오셨고요. 그 다음엔 실내 한번, 인테리어 한번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뒷좌석 VIP를 위한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탭, 이 탭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 시스템도 있고요.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핸들은 3 스포크 방식을 쓰고 있고요. 클러스터는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자, 내비게이션 화면도 굉장히 와일드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고풍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BMW만의 기어도 보이고요. 자, 실내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BMW 7시리즈 실내 보셨습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각 브랜드마다 저는 그 브랜드의 30초에 압축된 예술이 CF라고 생각하는데, CF 한번 보시고 올게요. 자, CF 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운전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상등을 끄고요.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뒤에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요. 자, 네,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자, 각 브랜드마다 기아 방식이 좀 틀려서, 제가 BMW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조그 형식의 그런 기아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버튼식, 거기다가 핸들식. 제가 과거에 탔었던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핸들 밑에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BMW는 이번에 처음 시승이다 보니까 BMW의 기아 레버를 좀 처음 경험해보긴 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화창하고요. 정말 완연한 가을 같습니다. 정말 하늘은 높고 정말 말은 살찐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계절이 정말 기변의 계절, 어떻게 보면 뿜뿜하니 받아가지고 기변하는 그런 계절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주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벤츠에서 BMW로 한번 기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없는 시간 많이 쪼개가지고 오늘 시승을 하려고 유성까지 오게 됐고요. 오늘 시승하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사실 아까 카마스터님한테도 팜플렛을 이렇게 받아서 읽지 않은 이유가 이 차량 팜플렛을 읽고서 제가 이 시승을 하면은 좀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시승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볼까 해요. 일단 이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BMW 7 시리즈 이제 730D 차량이고요. 일단 M 패키지는 들어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냥 한번 여전을 보는 음성들이 들어가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 차량 엑스드라이브인가요? 아닙니다. 네, 엑스드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BMW에서는 사륜 시스템을 엑스드라이브를 사용했고, 벤츠에서는 4MATIC, 그리고 아우디에서는 꽈트로를 사용하고 있죠. 일단, 시내에서 지금 60km 지역을 가고 있는데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고 있는데요. 초창기 차량들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네요. 지금 뭐 50km, 51km 이런 속도가 잘 보이고 있고요. 핸들은 3스포크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하기는 굉장히 불편함이 없고요. 브레이크 잠깐 밟았는데 굉장히 잘 듣네요. 사전에 어떤 이 차량에 대한 지식 없이 한번 타봤는데 방금에 브레이크 밟을 때 느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는 4P 같고요 뒤에는 2P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굉장히 잘 듣는 것 같고요. 제 지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60km 제한 지역인데 제가 60km를 넘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니까 볼보라든가 요즘 프리미엄 모델들이 있는 것처럼 이쪽 렌즈나 아니면 내비하고 연동해가지고 이럴 때면 제가 속도 위반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팜플렛 같은 거 일체 읽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번 제가 차선 변경 한번 깜빡이 켜지 않고 해볼게요. 네, 맞네요. 프리미엄 모델들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우측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를 막아주는 것 같네요.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인가요? 유턴입니다. 아, 유턴이요? 네.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나요? 네. 아, 여기서 유턴인가? 네. 네.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5.3m에 육박하는 길이라서 솔직히 이 유턴할 때 전체적인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그렇게 차선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요. 일단 웬만한 차량들에 다 있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은 다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시승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카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운전하실 때 급가속할 때 M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굉장히 느껴졌는데요. 제가 밑에 자막이나 그런 걸로 그 뭐 토크라든가 마력은 이제 올리겠지만 일단 7시리즈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마력이라든가 토크가 모자라고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외국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차량에 비해서 이 내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볼 때 내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국산차는 옵션으로 죽이고 외제차는 말 그대로 어떤 가격으로 죽인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옵션도 많이 좋아졌고요. 일단 핸들링 한번 어느 정도 좀 잠깐 테스트하면요. 핸들링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아까도 순간적으로 어떤 회전 반경이라든가 갑자기 핸들을 틀었을 때 이쪽 그 안전벨트가 저를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5시리즈에서 신차를 개발해서 그 라인업이 전체적 기술이 7시리즈라든가 3시리즈라든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7시리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정지하는 서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옛날에는 7시리즈들이 어떻게 보면은 S클래스에 비해가지고 댐퍼 쪽이 좀 약하고 서스펜션이 좀 벤츠보다 좀 못했는데 이 녀석은 제가 볼 때는 에어 서스펜션도 벤츠 못지않고 사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것보다 훨씬 상위 트립이라든 그런 게 보면은 이제 V12 말 그대로 12기통 그런 모델들도 있는데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벤츠가 12기통의 선두 구자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자동차 세계에서 이 V12기통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만든 브랜드는 이 BMW고 BMW가 그 기술 자체가 그 롤스로이스 쪽과도 연관이 많은 게 롤스로이스가 웬만하면 외부에서 그 기술이라든가 그걸 협력을 안 하는데 BMW와 초창기 때 어떤 기술 협약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 BMW 자체 내에 그런 기술들도 많이 느껴지고요. 주위에 이 차를 먼저 사가지고 타고 있는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전에 있어가지고 후진 자신 없는 애들한테 이 차가 참 좋다고. 왜냐하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좁은 골목이 됐든 그런 데서 뭐 쭉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앞에서 이를테면 일방통행 같은 데서 내가 막 앞에서 오는 차 때문에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길을 다 메모리를 했다가 알아서 후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이 차 먼저 사는 애들이 진짜 운전 자신 없거나 여자 운전자들한테 진짜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자계통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차종들이 원래 이 앞쪽에 그 배터리가 있지 않고 뒤에 배터리가 있는데 이 차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이쪽에 그 배터리가 하나가 더 있대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배터리도 앞뒤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하는데 얘가 디젤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중 접합 유리가 있겠죠. 이중 접합 유리라는 것은 두 개의 유리 사이에 방음 특수 필름이 들어간 유리를 뜻하긴 하는데 굉장히 소음이 없어요. 저 처음에 여기 대전 전시장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솔린 차량을 한번 이렇게 타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가솔린 차량이 비치가 돼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약간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BMW 뭐 740i라든가 아니면 750i를 오늘 시승하고 싶어서 좀 마음의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근데 지금 디젤 차량인데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흡족하고 토요일날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 게 시간이 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하먼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얼마 전에 삼성이 가장 대주주가 돼서 하만이 삼성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뒷좌석 VIP 자리에 있는 암레스터에도 물론 과거부터 있었다고 아까 이제 카머스터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갤럭시 탭이 있고 그 갤럭시 탭을 통해서 모든 차량의 컨트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차가 말 그대로 VIP만을 위한 차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지금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거는
VIP뿐만 아니라 오너 드라이브. 그러니까 VIP가 어떤 기업체에서 꼭 회장님이라든가 기사를 두고 이렇게 있지 않고 저처럼 아직 상장까지는 않고 코스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상장까지는 안 한 일반 지방에 있는 그냥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운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승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객이라든가 손님을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것도 좋았고 차선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좁은 골목길을 돌아왔는데 노면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상태의 골목길인데도 굉장히 주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확실히 서스펜션 자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행 시승을 어느 정도 마치고 차를 주차하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 카마스님한테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 주차... 아닙니다. 그냥 앞에다가 세워주시면 저희 직원이 정리할 네. 겁니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요? 네. 계속 파킹 해주시면 되고 이거 누른 다음에 아닙니다. P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스타트 버튼에서 꺼주시면 되고 네, BMW 7 시리즈 익스테리어 외관 추가 동영상 좀 더 게재할까 해서 지금 대전 BMW 매장 2층 위에 올라와 있고요. 저 밖에 전경들이 보이고요. 아까 설명할 때 미흡했던 점들 잠깐 몇 가지 볼까 해서 왔고요. 아까 뭐 키드니 그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었고, 벤츠는 라지에타 그릴에 레이저 센서가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라지에타 그릴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죠. 이렇게 밑에. 예. 이 밑에 레이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방식의 라이트가 보이고요. 전 트립에 다 이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매우 클래식한 스포크 방식, 즉 빗살문이라고 하죠. 보통 세차할 때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한 그런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에어 덕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어라운드 뷰를 위한 이런 렌즈도 고성능 렌즈도 있고요. 물론 그것만을 위한 카메라는 아니죠. 자, 730LD 말 그대로 롱바디 디젤이란 뜻이고요. 3000cc 엑스드라이브 사륜구동이란 뜻이죠. 자, 7시리즈 익스테리어 외관 함께 하셨습니다. 자, BMW 7시리즈 실내 인테리어 추가 영상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VIP를 위한 전용 모니터 그리고 삼성 갤럭시 탭 그리고 뒷좌석만을 위한 송풍구. 자, 앞좌석으로 가서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3 스포크 방식의 핸들 그리고 스포티한 클러스터 와일드한 내비게이션 BMW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센터패시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포티함을 잊지 않고 있고요. 자, 썬루프도 좋습니다. 자, 역시 뒷좌석 VIP를 위한 그런 차입니다.
물론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오너 드라이브를 위해서도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